안녕? 디테일은 처음이지? 디테일 격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디테일을 책임지러 온 성운 보컬 트레이너 구민지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네, 우리 제자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단연코 디테일 살리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테일을 살리는 방법,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디테일을 확 잡을 수 있어요. 한번 저와 함께 디테일 격파 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디테일 격파를 할 곡은요, 바로 R&B 소울님의 같은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로 R&B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저는 바로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가요에서는 발음 카피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R&B에서, 그리고 그냥 정통 발라드에서도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디테일의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네, 우선 처음에 그냥 우리는 Sometimes I wish I could change 이거를 Sometimes I wish I could change 여기에서 Sometime 이라는 식으로 쫀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든 말보다 먼저 보여주더 이런 데서 좀더 굴려서 뭐든 말보다 먼저 보여주더 으어라는 모음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메가 으아 이런 발음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내일은 엄마 내일은 엄마 이런 거에서도 이런 다른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부분에서 으어 으아 이런 식의 조금 더 굴리는, 즉 팝송처럼 우리는 발음을 하자. 조금 오글거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먼저 보여줘 더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할 때는 좀 많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리듬을 살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 격파하기 두 번째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약 조절, 즉 다이나믹 살리기인데요. 다이나믹, 아 정말 중요하죠. 사실 우리 노래에서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이나믹 어떻게 살려야 될까? 저는 사실 강약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우리 제자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우선 강약을 정해놓죠, 우리는. 뭐든 말보다 먼저가 아니고 뭐든 이런 식으로, 즉 자음 모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결합을 해서 우리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한 소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인데,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 단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강약을 줄때 뭐든 말보다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뭐든 말보다 먼저 이렇게 되죠. 제 말인 즉슨 앞을 살리면 안 돼요. 뭐든 모음에서 살려야 돼. 모음에서 살려야 프레이즈가 살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제자님들께서 이렇게 살리기보다는 뭐든 말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더 다이나믹이 유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다음을 세게 했을 때 경우 Sometimes I wish I could change 뭐든 말보다 먼저 보여주더 항상 답답해 이거랑 귀를 크게 했을 때, 그러니까 즉 모음을 크게 했을 때 Sometimes I wish I could change 뭐든 말보다 먼저 보여주더 항상 답답해 조금 더 다이나믹이 사는 느낌이 확 들죠? 저는 디테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성, 호흡,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다 기본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디테일 이거 하나만 조금만 더 살려도 노래가 확 늘게 돼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제자님들께서도 디테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조금만 더 살려도 우리 제자님들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발음 연구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강약을 정해놓지만 이 강약이 다 볼륨이 같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모든 제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에서도 중강이 있고 그리고 강이 있고 이렇잖아요. 약도 똑같아요. 약도 완전 내어린 약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나믹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를 정해야 돼요. 이 노래에서의 포인트를 정해서 이 앞과 뒤는 조금 죽여야 돼요. 왜? 우리는 소름 돋는 포인트라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공을 확 지르다가 마지막에 가성으로 확 죽여버리죠. 이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소름이 돋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소름 포인트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테일 격파하기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짧아서 아쉬우시다고요? 우리 제자님들께서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자님들의 고민들을 다 격파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성운 보컬 트레이너 구민지였습니다. 안녕.